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금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증시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서 이런 좀 악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크게 미칠지 궁금한데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I가 1%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9원으로 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가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및 주말 사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지정학적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그리고 미국, 유럽 등 각국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 상승입니다. WTI 유가가 94달러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기운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9BP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슈가 경기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한 듯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지정학적 이슈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다시 지난 저점 테스트를 하는 주간이 이번 주에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결국 또 오늘도 외국인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금요일 금융시장의 패를 갖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논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향후 어떤 대응을 통해서 시장 반등 시에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릴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비중이 없으시다면 IT, 특히 반도체 비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코스닥은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순매수도 70% 이상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주가 방향성에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계좌의 편입 비중을 높여놔야 향후 지수 반등 시에 시장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닥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찾아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소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 변동성이 낮고 해당 산업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나기에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워닝그룹의 특수가스 회사로 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마진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50억 수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4,300억 수준의 PER 8배 수준입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향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원자재 관련 업종이 없다면 비중을 채워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WTI가 94달러까지 상승하였고 조만간 100달러를 뚫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제품 가격을 비롯 구리,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결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유하는 기업군을 편입해 놓아야 계좌의 수익률이 양호할 듯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고려아연을 좋은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원자재 시장 가격 변동, 제련 수수료 급락 등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2021년 영업이익 창사 첫 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 수준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2조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 PER 9배 수준은 매수하기에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편입해야겠습니다.
그 코치의 신년물이 지난주 2%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은행 주가가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하락보다는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결을 같이 하는 주식은 계좌에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삼성화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 주식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삼성화재는 조금 더딘 감이 있지만 업종 선두 기업으로 상승 배열에 뒤늦게 합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배당 수익률, 향후 회계 제도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주식을 현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